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즐거운 부동산 TV의 저는 구독돌입니다. 제 목소리 잘 들리시죠, 여러분들? 네. 여기는 되게 핫해요, 여러분들. 요 앞쪽으로 해갖고, 예. 아유, 엄청나게 발전이 될 예정이고, 예. 그 다음에 여기는 울산 유니스트 옆쪽에, 그 다음에 사연댐이 흘러서 물이, 맑은 물이 철철철철 흘러내려가는 앞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지금 여기 사연리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사연리 하면 많이들 아실 겁니다. 예, 요새 뭐 뉴스에서도 많이 나오고, 뭐 이쪽으로 뭐 개발되면 엄청나게 좋아진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토지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게 외부인이 좀 못 산다라는 거, 그만큼 핫하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영상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영상 처음 보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한번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매물이 궁금하시면 좌측 상단에 매물번호 확인하시고 연락을 주시면 되고, 또한 매물 접수도 받고 있으니까 편안하게 연락 주시면 됩니다. 주변 풍경 한번 둘러보시면은요, 정말로 이쁜 동네입니다. 예, 와, 여기가 개발되고 나면 정말로 막 탐나는 곳입니다. 여기까지 설명드렸습니다. 주변 풍경 둘러보시고요, 더욱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뵙겠습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사연리 지목전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입니다. 면적은 350평입니다. 매매가 나갑니다.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보고 계시죠? 예, 여기 토지거래 예, 계약에 관련한 허가구역이라는 것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개발 재현 구역에 들어가 있다라는 것도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자, 원래 이쪽에 이제 그 도로가 들어설 예정인데 이게 일몰에서 해제가 된다고 알고 있어요, 제가. 그리고 여러분들 알고 있는 이 앞쪽이 엄청나게 발전을 할 거라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쪽에 물도 깨끗하게 흐르고, 여러분들 요 강 건너 여기 주택지만 해도 500만 원이 넘어요, 평당. 예. 그리고 여기가 이제 계속 발전을 하고 있는 곳이라서, 또 이쪽 편으로 뭐 그린벨트를 푼다 이런 얘기도 나와 있어요. 저는 뉴스에서 나온 걸 말씀드리고 제가 정확하게 아는 건 아니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자, 요렇게 땅입니다. 그래갖고 여기 감나무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네, 저쪽 뒤에는 아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자, 길 요렇게 잘 물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전기 가능, 물 가능입니다. 자, 요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
자, 요렇게. 요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 저 뒤쪽으로 해서 요렇게. 이쪽에 감나무가 정리가 잘 돼 있어요. 요 앞에는 고구마를 정말로 잘 심어 놓으셨다. 와. 저쪽에 유니스트입니다, 여러분들. 유니스트. 저쪽에서 요 다리로를 건너서 이렇게 들어옵니다. 여기 주택지가 되어 있고. 자, 이렇게 해서 여기로 바로 들어갈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땅 이렇게 경계. 저기 조그만 농막 같은 거 그 뒤쪽으로 해서 저 감나무 전부 다 포함입니다. 이렇게. 네, 앞에 수로 되어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태화강 백리길 2구간입니다. 선바에서 대곡박물관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쪽에 이제 풀이 많이 자라고 나무도 많이 자라서 여기 천이 안 보이는데요. 천도 깨끗합니다. 여기 뒤쪽에 산도 이쁘죠. 여기 산 이름을 내가 기억을 했는데 까먹었어요,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관리가 정말 잘 되어 있는 350평입니다. 예, 와, 여러분들 이게 허가구역이라는 거, 외부인들이 못 살 정도로 이거 개발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 부분도 기억하시면 돼요. 감나무도 손질을 깨끗하게 다 되어 있습니다. 저 뒤에 경계 이렇게 저쪽에 농막 옆쪽으로 해서 이렇게 일직선으로 나옵니다.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고구마를 심어놨고. 자, 여러분들 생각을 잘 해보십시오. 울산 시내에서 여기까지 와갖고 농사 짓는 거는 정말로 가까이에 있습니다. 여러분 힐링하려고 여기 그 캠핑카들도 진짜 많이 들어오는 곳이거든요. 자, 여기 잠깐 들어가서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자, 저 밑에 내려가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차들이 이렇게 해갖고 여기서 이제 쭉 내려갈 수 있거든요. 저쪽으로 나갈 수는 있는데, 네, 그 부분은 포장이 안 돼 있어요. 하천으로 해서 가기 때문에. 자, 감나무가, 예, 한 40그루 정도 되어 있고, 앞쪽에는 또 이렇게 고추를 심어 두셨네요. 이렇게, 요 부분. 네. 자,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야, 이쪽에다 이게 주택지로 개발이 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구입하셔갖고 주말 농장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농막도 하나 설치해갖고 활용하시다가, 예, 혹시 알아요 여러분들, 그린벨트 풀렸다면 완전 대박인데. 와, 진짜로 청경지역이죠, 여러분들. 제가 이제 요 앞에 가서 여러분께 설명드리면 울산 분들은 대부분 다 아실 겁니다. 아, 거기구나, 이렇게. 그래서 열심히 걸어가고 있습니다. 물, 전기 다 가능하니까요, 여러분들. 농막 지으시고 왔다 갔다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자, 이쪽에서 이제 쭉 가면 이제 언양, 미량 갈 수 있는 곳, 자동차 전용도로가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마을이 형성이 되어 있고, 저쪽에 보이는 데가 유니스트입니다. 유니스트. 그 앞쪽에 보면 다리 보이시죠? 이 다리로 이렇게 건너 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차가 많이 다니는 표시가 나죠? 이렇게? 요 부분, 이렇게. 원래 예전에는 여기까지도 다 포장이 돼 있었대요. 근데 이제 비가 예전에 한번 많이 오고 나서 이 부분이 유실되고 나서 그냥 이대로 해서 그냥 활용을 하고 계세요. 예, 여기 강이 정말로 이쁩니다. 지금도 지금 텐트가 쳐져 있는데, 예, 물 깨끗하게, 예, 태양강으로 흘러 내려가는 곳입니다. 자,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여러분들. 도심 가까이 왔다 갔다 하기에는 진짜 딱입니다, 여러분들. 활용 가치도 좋고요. 지금 따로 뭐 농사 지을 필요 없이 지금 현재 감나무가 잘 관리가 되어 있고, 예, 작은 조그만 남아있는 그곳에다 농사를 지으면 왔다 갔다 하면서 농막 하나 갖다 놓고 주말에 활용하시면 진짜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어디냐?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섭 사연리 토지를 안내해 드렸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이렇게 길게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여러분들 시청해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매물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즐거운 부동산TV의 구독돌이었습니다. 늘 감사합니다.